TJB는 2021년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 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 해를 결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 의미 있었던 사업들과 또 아쉬웠던 순간들을 되돌아볼 텐데요. 오늘은 허태정 대전시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먼저 이제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거다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간 역세권 일원의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의 재정비 촉진 지구는 우선 국비 2,38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신안동길 그리고 동광장길 등 주변의 도로 확보장 공사들을 진행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신안 2구역의 역사공원과 또 소재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쉼터로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죠. 복합 2구역 그리고 3개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재구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도 9천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용역계획도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대전역과 그리고 충남 도청사 일원이 새로운 도심 속 고밀도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이곳에 첨단 산업도 함께 융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된다면 이 역세권이 그야말로 이제 천지 개벽하는 그런 탈바꿈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세권에 또 많은 공공기관들이 또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 또 옛 충남 도청사 활용 방안도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기상청이 내년 초에 입주를 정부청사에 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에 이주하게 됩니다. 원도심 쪽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한국기상산업연구원이 우선 되겠는데요. 2023년에 동구로 직원이 약 40% 정도가 1차로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완전 이전을 해나갈 겁니다. 특허전략개발원도 2022년 9월에 중구지역에 입주를 시작을 해서 2025년대 최종적으로 모든 기관이 다 이전 완료하게 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한참 논란이 됐던 오랫동안 지속됐던 지역의 문제가 구 충남 도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충남 도청사를 국립현대미술관의 분원 형태인 수장고센터로 이곳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관련된 사업 계획과 예산도 국가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 도청사가 그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곳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대전의 문화 수준도 향상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청사가 이렇게 현대미술관으로 활용이 되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고요. 이 사업이 극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의 정치적인 노력이 큰 성과를 낸 그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 대전의 뭐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신도심, 구도심 간의 그런 격차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민들의 또 가장 큰 관심사가 이 트램 건설, 또 대전 세종 간 도시철도 연결 등 이 교통망 확충 부분인데 새해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교통은 도시의 기능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메가시티 구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 이룬 성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바로 도로 교통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올 한 해 도로와 교통, 그 철도망 등 13개 사업이 대거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도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대전 반성역에서 세종청사까지 약 16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청주공항까지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4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면서 청주공항이 대전공항화되는 이런 물리적 거리가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돼서는 현재 급전 방식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 플러스 가선을 겸하는 방식의 용역 결과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2027년도까지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 꼽으시는 올해 가장 큰 시정 성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늘 성과와 또 아쉬움은 늘 함께 가는 일이죠. 올해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냈는데 무엇보다도 보람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충남 도청사가 10년 이상 표류하던 사업이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형태로 새롭게 그곳이 새 단장을 하게 된 것은 상징적으로나 또 지역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전의료원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고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것 이것은 앞으로 대전 시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전기가 돼서 시장으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가장 큰 행사가 이제 UCLG 총회일 텐데 뭐 93 엑스포 이후에 대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가 간의 연합이 UN이라 한다면 지방 정부들 간의 연합체가 UCLG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곳에 가입돼 있는데요. 내년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에서 세계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대전이 93년 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세계 대회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과학기술의 우수성, 도시의 아름다움, 스마트시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선보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도 함께 그 기간에 펼쳐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K-POP과 관련돼서도 공연도 함께 선보여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